약속드린 대로 첫사랑 얘기를 살짝 마지막이니까 해요? 하지 말지 뭐 그러면 시간도 없는데 해! 자,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때는 2001년 12월 24일 PM 저녁 11시 40몇 분 대전 둔산성광교회 지하 1층 예배당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녀를 처음 본 장소와 시간입니다. To be continued. 자, 아, 그래서 아, 왜? 아, 얘기할 게 걱정하지 마. 얘기한다고. 아, 얘기해. 교회를 갔는 원래 교회 안 다녀요. 원래 교회 안 다니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 왜 이렇게 집중해? 야, 아까도 이렇게 집중해보지. 아니, 눈빛이 아주 그냥.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어? 교회 가자. 아, 근데 되게 싫어했거든. 안 가. 안 간다고. 안 가. 안 가. 했었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면 그 당시 고등부였어요. 그 당시 고등부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면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뭐지? 그 밤새면서 논대요. 크리스마스까지 놀면서 먹을 거 주고 먹을 거? 아,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왜냐면 제가 남고를 다녔고 중학교도 남녀공학인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축구밖에 몰랐어요. 진짜 나는 여자랑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 학원도 안 다녔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여자란 종족이랑 말을 섞은 건 우리 어머니가 유일해. 아 진짜야. 진짜. 아 정말 이게 좋은 말로 순수 그 자체고 나쁜 말로 찌질이. 완전 그냥 찐따지. 여자랑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마주보고 안녕 해본 적이 없어. 그랬는데 그 친구가 먹을 거? 해서 아, 그래 먹을 거? 해서 먹을 거 보러 갔지. 그냥 친구를 보고 간 거예요. 12월 24일에 갔는데 밤에 이제 밤을 새러 가니까 좀 늦게 갔어요. 일부러 좀 늦게 갔어요. 일찍 가봐야 뭐 막 기도하고 거 같고 막 그런 거야.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또 성격이 다 좋아요. 부침성도 좋고 친구가 기봉이란 친구예요. 별명이 기봉이야. 기봉. 별명이에요. 기봉이가 나를 데려가서 쭉 이렇게 지하에 내려간 다음에 얘들아 내가 얘기했던 종웅이야 했더니 애들이 다 같이 갑자기 뭐 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아 네가 종웅이구나 안녕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죠.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어, 여긴 사입인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반겨주죠. 반겨줘가지고 어 안녕 아, 되게 어색하잖아. 안녕 하는데 저기 구석에서 뭐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뭘 했는지 몰라. 뭘 했겠죠. 뭐 말패를 했는지 뭘 했는데 거기서 누군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반했습니다.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고요. 근데 첫눈에 반했는데 왜 드라마 보면 시각적 효과로 진짜 싹 다 까매져가지고 어? 그녀밖에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어? 안 그래. 내가 거기서 처음으로 마피아라는 게임 처음 배웠거든. 나는 아예 여자랑 그런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전기 게임인 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거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래요. 마피아라는 거 처음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이런 것도 처음 배웠고 아 진짜 그런 거 처음 배웠어. 처음 배우면서 놀고 있는데 왜 내 머릿속에는 그녀밖에 생각이 안 나냐면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도 걔가 어딘지 계속 찾아.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그 공간에서 그녀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드라마에선 그렇게 효과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제 12시가 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됐어요. 근데 걔네들은 거기서 밤새고 나중에 예배를 드린대. 나는 집에 가고 싶거든. 별로 그 종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첫사랑이 있으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첫사랑이 저보다 어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가 아니 얘기하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내가 갔어. 한 2시 좀 넘어서인가? 2시 좀 넘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크리스마스가 돼서 지하 예배당에서 올라와서 교회 문은 항상 유리문으로 돼 있어요. 알아요? 앞에가 유리문이거든. 그래서 뚝뚝 가가지고 얘들아 갈게 안녕 기봉이 안녕 야 고맙다 잘 먹을게 뭐 먹을 거 챙겨가지고 나왔지. 아, 먹을 거 좋아하니까 나가가지고 딱 나갔어. 근데 누가 오빠 부르는 거야. 나를 오빠라고. 남동생밖에 없고 여자친척 남 없고 오빠 오빠래 남한테. 아 녹아버렸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첫사랑이 오빠 이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걔 뭐라고 했냐면 오빠 내일 혹시 첫사랑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봤으면 좋겠다. 오빠 내일 우리 군부대 그 무슨 위문 공연 같은 거 있대요. 그 크리스마스 날 가서 이렇게 뭐 찬양 참모하는 게 있대. 거기 갈 건데 같이 가실 거죠? 나는 절대로 교회 다닐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하지. 아, 내일 봐. 하고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시간이 됐어. 하나만 더?
하루만 더? 크리스마스 날만 더? 알았어. 크리스마스 날 만났어. 아유, 이거 빨리 이거 잘 기록해뒀다가 문창과 가실 분들이나 뭐 영화과 PD 이거 하실 분들은 이거 잘 기록했다가 꼭 써주세요. 꼭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못 쓰는데 이건 진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됐어. 아침에 갔지? 막 분주해. 막 짐 싸고 막 군부대 그 어디 간대요. 막 짐 싸고 도와주고 막 그랬어. 알고 보니까 그녀가 피아노를 또 치더라고. 너무 이쁘잖아요 피아노. 피아노 쳐요? 막 도와줬지. 막 들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앉게 된 자리가 다 짝꿍들인데 그녀 옆자리만 비어 있는 거야.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내 자리구나. 앉았죠. 앉아서 아니요. 아, 왜 어색한 내 말이랑 말을 안 섞어봤다니까 여자랑.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오빠 얘기 오빠래 자꾸 하다 말끝마다 오빠인데 진짜 좋아 죽는. 그래요, 남자가 오빠 소리에 약해요. 나 같은 사람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막 오빠라고 그 나한테 오빠라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럼 큰일 난다. 큰일 난 그럼 야 그건 이거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빠 소리 하면서 걔가 뭐라고 했냐? 아 알고 보니까 내가 나온 중학교 3학년인 거예요. 나는 고등학생인데 얘는 중학교 3학년이야? 척척은 아니야. 같은 미성년자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친구는 중학교 내가 나온 학교를 다녀서 공통점 찾았지. 아, 누구 선생님 계셔? 야, 뭐 했어? 뭐 했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상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상진이랑 둘이 사귀는 중이었어요. 내 친구랑 사귀는 중이었고 거기서 나는 어떡하지? 뭐 어떡하면 어떡해? 머릿속에 계속 그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기까지.